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들어와. 예, 2부로다가 이거 신메뉴라는데, 오뚜기, 춘천막국수, 3개 끓여봤구요. 이겁니다. 예. 우선은, 오늘 김치는 없이 먹을게요. 김치 없이. 김치 없이. 썸네일 어그로용? 어그로용? 아, 좋았어. 먹어볼게요. 역시 이제 내가 최근에 보면 무슨 신메뉴들 뭐 쫄면류나 무슨 비빔면, 솔직히 말하죠? 소스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면발 차이에요, 면발 차이. 그냥 면발 차이야. 맛은 그냥 비빔면 소스야. 그냥 돌려막기 같은 돌려막기? 어? 근데 이게 또 김가루 좀 많아요. 김가루가 그래서 비빔면 소스에다가 김가루 좀 많이 더 넣고 면발만 바꾼 그냥 비빔면.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하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꼬꼬님 사실 감사합니다. 그냥 집에서 어머니들 해주시는 비빔국수 드세요. 솔직히 제가 먹어보기 전에 냄새 맡고 아 역시나 그럴 것 같다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역시 근데 면이 좀 거칠어. 면이 거칠다 좀. 진짜 막국수는 잘하는 데 가면 되게 부드러워요. 육전이나 먹으면 맛있겠다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족발은 그냥 족발집에서 주는 막국수랑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족발집에 막국수 주는데 이거 끓여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입맛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요새 나온 거랑 맛이 똑같으니까. 스폰이냐고요? 제가 근데 만약에 스폰이고 방송에 안 했어. 근데 내가 먹으면서 야! 님들 저는 여기가 춘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저는 스폰이면 말합니다. 스폰이라고. 되게 거칠어. 이거요? 데코레이션?
근데 제가 먹방 한 적 없는데 제가 오늘 이마트 시식 코너에서 먹었는데요. 생감식면? 풀무원 거? 생감식면? 거기 거 쫄면 나왔더라고요, 새로. 근데 시식코 먹어봤거든, 한 컵? 그거 맛있더라. 아, 식감생면. 어, 식감생면? 쫄면 나왔어. 제가 그, 먹었었어요. 시식코너. 그거 맛있더라. 다른 맛 좀 솔직히 먹기 싫다, 인정? 좀. 두 개만 끓일걸. 욕심 부렸다. 족발집에서 배달 오는 거? 그게 더 맛있지. 오뚜기 쫄면이 먹을만한데, 오뚜기 쫄면 드실 거면은, 오뚜기 생쫄면 그거 드세요. 진짜 쫄면 말고, 입에 나온 거 말고. 비빔면은 열무 비빔면 그게 맛있어요. 그냥 쏘쏘. 녹화는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